일요일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의 이름을 딴 헬기 안전법이 상정됐습니다. 헬기 탑승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코비 브라이언트와 지아나 브라이언트 헬기 안전법으로 명명됩니다. 박시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지아나 브라이언트 헬기 안전법이 상정됐습니다. 셜먼 옥스를 지역구로 하는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 의원은 연방 항공국 FAA가 보다 강력한 헬기 안전 규정을 도입해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을 어제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비 브라이언트를 비롯한 9명이 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나흘 만에 발의된 것으로 연방 항공국의 헬기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코비 브라이언트와 지아나 브라이언트 헬리콥터 안전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연방 항공국이 헬기의 충돌 방지 시스템인 지형 인식 경고 시스템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전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협력해 새로운 헬기 안전 규정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가시거리가 짧을 때 최선의 헬기 안전 방침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LA는 통근 목적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헬기를 이용하는 규모가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용한 종류의 고급 헬기의 경우 시간당 최대 $5,00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미 헬리콥터 안전협회 USHST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헬리콥터의 사고율은 25%에 이릅니다. 전체 헬리콥터 비행 중 개인 통근 비행이 3%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치수입니다. 헬기 관련 업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6년까지 7,600여 명의 헬리콥터 조종사가 필요하며 이 숫자가 채워졌을 경우 헬리콥터의 대중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